파이썬 수업은 에피소드가 대략 1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여러분들의 실습은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데스크탑에 파이썬이나 기타 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 주파이트 혹은 아이파이썬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이런 인터랙티브한 파이썬 환경은 저희들이 나눠드린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은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랩의 가상 머신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할당될 겁니다. 그 리눅스 머신이죠. 그 리눅스 머신에서 이 동작을 하니까 바로 웹에 접속을 해서 실습도 하고 코딩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내용 교재는 파이썬 ORG죠. 파이썬 ORG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목차대로 쭉 진행합니다. 1장부터 해서 거의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는데 1, 2장은 파이썬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데스크탑 환경에서 하지 않고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3장부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환경 자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구글 클라우드예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고,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파이썬 내용을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예제로 보면 텐스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 머신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접속하는 방법은 이렇게 별도의 에피소드로 자세히 안내를 드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상 머신, 구글 제목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목의 과목이 있죠. 에피소드가 대략 2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차분히 한번 보셔가지고 여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 대해서 일단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업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아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세팅을 어떻게 하고, 뭐 아나콘다를 어떻게 깔고, 뭘 깔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서버에 로그인해서 바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은 3.1부터 제3장부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랙티브 환경이 어떤 것인지도 수업을 하면서 간간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